남유다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심한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겪게 된 일이었어요. 오래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남유다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았어요. 한때의 메뚜기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메뚜기 떼가 날아왔어요. 메뚜기들은 땅의 모든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 들판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사과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석류나무까지 모두 말라 죽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요엘이 물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남유다 땅을 뒤덮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신 적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야기를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메뚜기 떼를 보내셨죠. 남유다의 메뚜기 떼를 보내 그들의 죄를 벌하고 계신 거예요. 요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슬퍼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끔찍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엘은 그날이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했어요. 군대가 쳐들어오고 남유다를 덮칠 거예요. 모든 것이 불타버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아무도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요엘은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풀과 나무가 다시 자랄 것이며 동물들이 목을 축일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를 떠난 자를 심판하고 내 백성의 적들에게 벌을 주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죄에서 돌아서는 자를 용서하며 내 백성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날엔 하나님이 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풀어주시며 온 세상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피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